선생님께서 네네. 이제 절친이 있는데 네. 그 절친의 애인이 바람 피우는 거를 목격하셨어요, 선생님이.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절친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안 하시겠어요? 전 무조건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겠어요? 네. 이유를 좀. 일단 절친이라는 기준에 있어서 많이 가까운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서로 이성 관계에 관해서 이제 그런 대화도 많이 주고받은 상태일 거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분의 애인이, 그 친구의 애인이 바람피는 정황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실만은 확실하게 제가 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한 그 사실을, 그걸 어쨌든 그 친구를 속이고 있는 행위라면, 그게 그 친구가 모르고 있고 속고 있는 행위라면 전 그 친구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고 드는 걸 객관적으로 전달할 것 같아요. 판단은 그 친구의 몫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건. 그 전제가 이제 확신이 드셨을 때. 네. 확신이 있었을 때.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정황만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러면은 혹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신증은 확실해요. 네. 근데 물증이 없는 상태.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확신이 없고. 네,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 친구와의 관계도, 저와의 관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 선에서 제가 말했을 때 제 말에 신빙성이 없고 그런 확실한 게 떨어진다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저와 그 친구 사이의 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 네, 그거는 굳이 거기선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확신이 차서 대답을 해주셨는데도 네. 친구가 계속 믿지 않으면은, 그쵸, 그래도 계속 꾸준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전 계속 그 확신이 있고 그 심증, 그런 물증까지 확실하게 있다면 확실하게 말을 할 거고, 그 친구가 저한테 안 좋은 반응을 하더라도, 싸우고자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화를 내더라도 전 끝까지 그 상황이라면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에 저도 약간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밝혀지는 게 좋고, 오히려 더 늦게 밝혀졌을 때 그 친구가 받을 정신적 피해가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더 관계가 더 좋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깊어지기 전에 그 커플에, 그래서 좀 더 빨리 말해서 사전에 좀 방지하고, 미안하지, 친구한테 물론 미안하지만 그게 더 맞지 않나, 어차피 저는 밝혀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불륜 관계가 있으면.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네, 커지기 전에. 네, 사전에 방지. 네, 네. 아까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그럼 어떤 입장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건가요? 저는 당했죠. 저는 여자친구가 이제. 친구분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제 베프와 사귀는 걸 다른 친구가 목격하고 저한테 말해줘서 그걸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저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친밀도의 순서를 따지면 당연히 친구잖아요. 그리고 일단 바람이라는 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좀 그 친구한테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친구가 그 애인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도 저는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뭔가. 네. 만약에 몰랐다면은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말함으로써 네. 이제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잘못된 태로 그냥 이어지는 게 더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무조건 숨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만약에 그 절친이 그 애인하고의 되게 정신적인 관계에 있을 때, 만약에 이제 너무 걔한테 기대고 있어, 막 물질적으로 자기가 막 퍼다주고 이렇게 호구같이 보이는 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친구가 정말 정신적으로 충격 클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그냥 물질적으로만 너무 외모적으로만 만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알려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호구처럼 그렇게 잘해주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명품 가방 메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러면은 그거는 제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애인하고 또 친하고 안 친하고도 또 제가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친구의 애인하고 제가 좀 안면이 있다 이러면은 그 협박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실을 알릴 거다. 너는 뭐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그거를 안 알리게끔 내가 해주면은 당신 나한테 뭐 해줄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안면이 없으면은 그냥 뭐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은데 예 저는 근데 안 알리는 쪽에 좀 더 가깝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아 일단 예. 숨기는 쪽에 예 일단은 숨긴다. 그걸 제가 굳이 그렇게 나서서 예 나서면은 둘 다 이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건 무조건 말해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제가 또 살아오면서 느낀 게 절친이 이제 애인 얘기를 많이 해요. 하고 뭐 좋았다 안 좋았다고 싸웠다 뭐 등등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어쩔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 이제 항상 연애의 최측근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덮어준다? 그건 정말 친구의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는 뭐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제 절친의 그런 진정한 도우미로서 친구로서의 역할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의상으로는 뭐 숨겨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관계를 끝내게 하든 아니면 연인분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든 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할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만약에 저의 친구가 저한테 덕분에 알게 됐어 고마워라고 말한다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고 근데 혹시나 제 친구가 너 때문에 헤어졌어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이미 저와 그 친구 사이에 신뢰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또 그렇게 남 탓을 하는 친구를 친구였다면 그 일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친이라면 전 말할 것 같습니다. 왜 말씀하세요? 나중에 말을 안 했을 때 원망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한테 원망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말한다. 네. 왜? 잘못된 걸 보는 것도 저한테도 약간 죄가 되는 것 같고 그걸 말해야지 제 속도 편하고 그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알 권리도 있으니까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지켜보다가 말한다. 말을 안 하고 그 사건이 이제 만약에 벌어졌을 때 더 죄책감이 들 거. 더 네가 지금 마음이 상할까봐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게 돼서 헤어져도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친구랑 나중에 뭐 틀어지더라도 나중에 친구가 이해하겠죠. 제가 얘기했던 거. 친한 친구라면 저는 말할 거예요. 제가 그 절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람은 빨리 알수록 제일 빨리 알수록 제일 덜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제가 목격한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알려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절친의 애인이 저랑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이거를 숨겨준다? 그거는 제 절친을 바보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줄 것입니다. 물론 절친 때문이겠지만 절친의 애인과도 네. 되게 친한 관계가 됐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절친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인 관계에는 제 3자가 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확고한 입장이긴 한데 그건 사실
그러니까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네, 그 이후에는 그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서 네,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친한테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팩트 그대로 본대로 네, 저의 그런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가 본 사실 그대로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그냥 네, 이야기합니다. 일단 절친이니까 그래도 애인보다 애인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친구에게 바로 가서 사실을 알리는 게 그게 더 친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친구와 친구 애인의 그런 사적인 부분에 남이 개입하는 거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냥 친구일 경우에는 저도 이제 괜히 꼈다가 껴들었다가 귀찮아질 것 같기도 하면 이제 말 안 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할 거 말을 안 해요. 근데 절친이니까 절친이면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바로 찬성입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 접근을 했던 게 이 절친에 관련된 상황에서 가장 절친에게 중요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거든요. 먼저 맞는 매가 낫다듯이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의 기준에서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서 굉장히 비인륜적인 행위를 목격을 한 건데 그 피해자가 지금 제 절친인 것이고 그런 비인륜적인 행위를 제 친구가 아플까 봐 힘들어할까 봐 그거를 위해서 덮는다는 것은 똑같이 그걸 비인륜적인 행위를 목격한 것처럼 저도 비인륜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는 차라리 먼저 말을 하고 그 당사자들끼리 먼저 대화를 시도하게 해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친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네.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신지? 저는 전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어찌됐건 제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게 빠르게 말을 했어요. 그냥 무슨 상황이 있다. 너도 한번 좀 물어보거나 알아봐라 그런 식으로 어차피 무조건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걸 제가 아무리 순화해서 말한다거나 아니 직접적으로 말한다든가 어찌됐거나 그 사건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최대한 그냥 보면 보는 대로 바로 말해주고 그러는 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인위적인 도리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말 안 할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절친이 그걸 알면 좀 약간 티를 안 내도 엄청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절친한테 말하지 않고 그 바람핀 애인한테 가서 뭐라 할 것 같아. 절친 알기 전에 정리해라. 아니면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 그게 약간 그나마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절친의 애인이 저랑 아예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말을 하고 만약에 절친도 저랑 친하고 애인도 친한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절친의 애인이 저랑 아예 일면식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절친한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절친의 애인이 바람 폈던 적이 있나요? 주위에? 네, 저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저는 절친의 애인이 저한테 직접 자랑하듯이 말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 절친의 애인이 여자고 절친의 남자인데 절친의 애인이 자랑하듯이 말을 해서 저는 절친 나이랑 먼저 친했기 때문에 절친의 애인은 절친을 통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절친한테 바로 말해주었습니다.